something. 약 먹자. 약 먹고 하자. 아,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. 진짜 욕심만 부렸어도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쓰나 한 개, 소총 한 개가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. 약간 상태가 안 좋다. 아, 3레벨이면 심지어는 그래도 껴야지 깐지나니까. 욕심을 가지면 안 돼. 욕심을, 사람이 무소유로 살아야지. 소유욕이 없이 살아야 돼. 아, 이쪽 지붕 못 가는가? 사람이 말이야, 엄마. 응? 욕심 없게 사는 사람이 엄마. 응? 그런 소유욕이 없는 사람이 엄마. 제일 잘 될 수 있는 겁니다. 딱 여기 파밍 달 쯤 되면 보호품 올 타이밍 되는 것 같아. 벌써 카구팔 처먹은 놈이 있어? 민달 쟤 뭐야? 카구팔 먹었어 벌써. 보호품 올 때 됐다. 옥상 올라가자. 보호품의 동태를 파악하러 갑시다. 보호품 온다. 이 생각보다 멀리 떨어지겠는데? 떨어뜨리고 온 건 아닌 것 같고. 아, 이거 로족 안에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, 잘하면? 와. 하, 이거는 약간 애매한데? 아, 뭐, 이것보다 더 먼데? 이것보다 더 멀어. 한 이 정도는 되겠는데? 아, 이거 약간 애매한데? 먹으러 가기. 로조코 지나가야 되는데, 로조코 한 파티 떨어졌잖아요. 에어드랍이 멋있어요. 스나 3레벨 갑바, 3레벨 머리, 에미 사구, 토미건. 그러고 보니까 토미건은 아까 한 번만 나오고 잘 안 나요. 토미건은 잘 드랍이 안 돼요. 아, 근데 이쪽 라인에 아까 비행기가 지나가가지고 먹으러 오는 애들 좀 많겠다. 한 두 파티는 있겠다. 조심하죠. 이번은 진짜 조심하죠. 유적지인데다. 자, 애답은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. 이놈의 길리슈트는 드럽게 안 나오고. 애답 별로 좋은 스나가 아니야. 물론 솔케어 그냥 다른 큐에서는 좋은데 스쿼드에서 솔케어 할 때는 카보다 이게 더 안 좋아. 보호품 벌써 와? 엥? 보호품이 벌써 와? 다음 보호품이? 개빨리 오네. 개 일찍 처먹어서 그런가? 어, 가까이 떨어지겠다. 이거 떨어뜨리고 온 거 아닌 거 같은데? 아, 떨어뜨리고 온 건가? 떨어뜨리고 온 거 같은데? 어, 떨어뜨리고 왔어. 비행기 라인을 태워봅시다. 각하. 아무것도 안 떨어뜨리긴 버그 비행기가 있어요? 왜 저리 빨리 오지? 보통 첫 번째 자기장 거의 도착할 때쯤에 오는데? 근데 지금 산 가려 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아마 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. 가보자. 내가 지금 떨어뜨린 위치 확인을 아예 못해가지고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긴 한데, 일단 이쪽 방향에서 왔고 가려 있었으니까 아마 저 근처나 아니면 이쪽 라인에 일단 있을 거예요. 빨간 연기 개싸움 났네. 저기 빨간 연기 보이죠?
쟤를 쏘고 있는 데가 누구지? 버그 비행기는 아니었어. 근데 저거 먹지는 못할 것 같아. 어디서 쏜 거지? 이쪽에 총소리 들렸는데 풀 사이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. 빼자. 위험하다. 저기 보급품 먹으러 한 스쿼드 들어간 것 같으니까. 근데 차하고 조금 떨어져 있죠. 저쪽 능선에 일단은 한 스쿼드가 있을 거예요. 보급품 먹으러 간 애들. 다음 보급품 놀이죠. 탄좀 막혀야겠다. 그러면 스쿼드가 두 개인 것 같아요. 금방 개총 쏘던 애하고 보급품 먹으러 가던 스쿼드, 한 스쿼드, 두 스쿼드 있는 것 같아요. 이쪽 근처에 나 다음 보급품 떨어지면 먹을 생각 버려야겠네. 쟤들 다갈 테니까. 이런 풀이 더잘안 보여. 비 오는 날이면 더더욱. 이제부터 보급품 먹으러 다니는 거 포기합니다. 그냥 천천히 해야겠다. 렐다시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, 여기. 반장갑 가죽.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에임24. 예, 에임24 좋죠. 에임24하고 카가 2렙 뚝배기까지 한 방에 깨지고요. 에답이라고 부르는 AWM. 이거는 3렙 뚝배기까지 한 방에 깨버릴 수 있습니다. 이거 갑바 없으면 못 맞아도 한 방일걸요, 이거는. 이 총은. 이 다음 자기장이 잘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다. M14가 있다고요? M14는 없습니다. M24가 잘 나오, M24가 있지. M14라는 총은 없어요. 건물에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, 스나 건물을. 4명이면 들어가 있는 건 나쁘지 않은데, 반반 나눠서. 혼자 있으면 4대1로 싸워야 돼. 걸리면 나올 수도 없어. 왜냐면 나오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. 일단은 한번 걸리면 절대 못 나가. 그쪽 방향에, 출구 방향 쪽에서 애들이 보였다면. 오히려 나무 뒤나 건물보다 평야에 이런 수풀 사이에 숨어 있는 게 오히려 승률이 높습니다. 혼자서 숨어 있는 거는. 네 명이서 숨어 있으면 보일 수밖에 없는데 혼자 숨어 있으면 진짜 몰라요. 특히 이런 비 오는 날이면 더더욱. 보호품. 가까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, 이거? 뭐 지나갈 수도 있겠다. 지나갈 확률이 높겠다. 일로 가면, 지나갈 확률이 높고. 가까운데? 가깝다. 욕심이 보물고블린이 이걸 또 막판이니까 운에 맡겨봅시다. 여러분 신령님이 지켜주실 거예요. 아더 멀다. 신령님이 지켜주실 거예요. 왜안 떨어지냐, 보급품? 떨어졌네? 다 버린다. 와, 총알 박힌다. 뒤에 쏜다. 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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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다. 맞춰보시지.
산 위에 쏘는 것 같은데? 에타포더 카가 더 좋은 이유가 뭐냐고요? 탄이 7.62mm 짜리잖아요. 탄이 공격이 돼서 탄이 많잖아요. 지금 여기서는 제가 솔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스쿼드에서 솔큐 하는 거라서 20발론 부족해요. 20발론 부족해. 아까 저기 위에서 쏜 것 같거든요. 아 뚝배기가 1렙이라서 이거 스나 한 대 맞으면 골로 가는데. 20발론은 애들이 다 못 쪼죠. 40명 많아봤자 두 파티밖에 못 쪼져요. 에탑 20발론을 머리는 3렙 헤드까지 깰 수 있기 때문에 에탑이 좋은데 버려. 와 이거 무게만 많이 차지한다. 아 나 연마가 스나를 그걸 수류탄을 안 들고 있네. 다음 자기장 반대편으로 나오면 전 뒤졌어요. 괜찮아지셨나요? 아 검도어린님 감사합니다. 목은 좀 나름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. 아 이거 AK 도트 없으면 진짜 맞추기 힘든데 정확히 어디 맞는지 감이 안 잡혀. 3렙 헤드까지는 AWN 한방 나서 좋아요. 자기장 끼고 달리는 미친 솔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겠지. 34명이나 남았네. 22초 안으로 들어갈 준비. 아 이건 스코프가 없어서 은폐물 라인 타고 딱 들어가면 되겠다. 8 7 6 5 이쪽 은폐물 라인 이거 좋아. 앞쪽 애들 너무 많이 남았다. 32명이야. 앞에 한 명 달리는 애, 두 명. 와, 좋겠네. 보호품은 이때 또 왜 튀어나오냐? 아, 제발, 나 가까이 떨어지 마. 내 가까이 떨어지지 마라, 절대. 조졌다. 아 뒤에 있는 놈이 날 봤네. 20초. 13명 졸라 아프다. 아 앞쪽에 한 명 뛰는 데 보였다. 한 명 더. 세 명. 이장은 멈추고 나면 뒤져요. 3. 아 근데 제 파티랑 같은 라인 껴야 되는데. 됐네.
못 봤으면 좋을려만. 제발. 못본것 같아, 못본것 같아. 세 명이야, 쟤네. 쓰면 안 돼요. 포복 전진하는 거 보소. 포복 전진하는 애 대가리 닦아? 아니야, 아니야. 봐봐, 이 풀에 숨어 있으면 진짜 안 보이죠? 이번 자기장은 맞으면 뒤져요. 아니? 16 소음기 쏘는 애 있다. 절로 돌아야 되거든요. 8명 남아있어. 이 밑에 맞네. 와, 초소 안에 있다. 총구 보인다. 네, 5명. 저 앞에 제가 날못 봤으면 좋겠다. 샷건 드네구나. 스쿼드다. 3명이다, 3명. 한명더 있고, 1대1대 3이에요, 지금. 내가 이쪽 파티를 좀 조져야 돼. 설마 4대1은 아니겠지? 4대1입니다, 4대1이다, 좆됐다. 4대1이다. 아, 이거 어떡하냐? 4대1이다.
2명, 2대1. 얘들 이 밑에 내려가 있어. 한 명 기절, 한 명 남았다. 제발. 성광. 와! 와! 야! 1등했다. 와! 4대 1 이겼어. 팀수 리포상 1560점조. 와, 1800원 줘, 1800원. 1인 스쿼드 이겼어. 와.